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김밥 재료로 자주 쓰이는 우엉에는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신장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이눌린 성분이 풍부해서 이뇨작용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도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우엉을 고를 때는 껍질에 흠집이 없고 매끈하며 쭉 뻗어 있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할 때 목적지에 주차 공간이 있을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이 있더라도 빈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차 대행은 물론이고 충전이나 세차 대행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출퇴근을 할 때나 대형마트를 방문할 때와 같은 단순 이동부터 연인이나 가족과의 장거리 여행까지 자동차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운전자들이 주차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금만 사람 많은 곳으로 가면 주차할 곳을 찾는 차량들로 도로가 꽉 막혀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요즘에는 주차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에 위치한 한 미용실에 가고자 하는 이혜준 씨. 그동안 강남에 갈 때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 매번 곤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호출용 발레 파킹 서비스를 이용해 주차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호출용 발레 파킹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전화를 하면 요청 날짜와 시간에 맞춰 주차 대행 기사가 고객의 방문지에 대기한다고 하는데요. 이용자는 주차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방문지에 가서 용물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서비스는 주차 대행뿐만 아니라 주유 대행과 세차 대행, 물품 구매 대행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는데요. 원래 강남 지역 올 때마다 주차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호출 이렇게 발레 주차 서비스 이용하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주유나 이렇게 세차도 같이 해주시니까 시간 없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차 고민을 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호출용 발레 파킹 서비스를 개발한 곳에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발레 파킹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모빌리티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발레 파킹 서비스 및 주차장 운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차 대행이 아닌 주차면 확보부터 인력관리 서비스 공급을 하고 있으며 주차장 운영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B2B부터 B2B C까지 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비즈니스를 접목해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모두의 시간을 절약하고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 휴먼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데요. 그 출발점이 바로 호출용 발레 파킹 서비스로 이를 통해 모빌리티의 개념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차량 등록 대수가 약 2,700만 대가 넘지만 국토가 작아 거주지역과 상업지역이 나눠져 있지 않고 혼합된 구조로 되어 있어 주차장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호출용 발레 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모든 곳에 주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차난을 해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추가로 차량은 운행하면서 약 95%는 주차장에 머물러 있는데요.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세차, 주유, 전기차 충전, 경정비 등 직접 시간을 할애해 소비하지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부가 서비스를 주차 중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출용 발레 파킹 서비스는 고객이 상점이나 특정 건물을 방문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 권역 내에서 장소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차량을 인도하고 인계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특히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준과 동시에 고객의 차량을 주차장에 문제없이 주차하는 걸 직원들에게 강조하며 혹시라도 서비스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발레 파킹 전문 보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발레 파킹 전용 VIP 카드가 중고시장에서 100만 원에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대형 백화점 또는 5성급 호텔에서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
차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고객에게 VIP급의 주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전 및 주차를 잘 못하거나 목적지 근처에 주차를 할 공간을 못 찾아 고민이라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차를 대신 주차해주며 세차 등 부가적인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호출용 발레 파킹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차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발레 파킹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경험을 제공해 주차 문화의 혁신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다 보면 몸에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즘에는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고 신체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필라테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라테스를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날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현대인들이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일상을 보내면 몸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잘못된 자세 습관으로 인해 신체의 불균형이 굳어지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운동은 몸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성취감을 주며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운동 중에서도 필라테스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필라테스는 누구든지 자신의 상황과 건강 상태에 맞춰 강도를 조절하며 운동할 수 있기에 처음 필라테스를 시작하려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필라테스 센터. 오랫동안 필라테스를 해온 권희선 대표. 회원들에게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선사해주기 위해 효율적인 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대부분 필라테스 센터는 6대 1, 8대 1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수의 인원이 한 그룹에 있다 보니 각기 다른 니즈를 모두 충족시키기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저는 4대 1 소규모 그룹 레슨으로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해 회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싶었고 지금 현재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화이트 배경에 모던하고 깔끔한 인테리어를 연출한 이곳. 프라이빗한 개인 레슨실과 두 개의 그룹 레슨실, 그리고 회원과 강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필라테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수업은 50분 수업으로 각각의 회원에게 맞는 최적의 정렬을 최우선으로 하며 근육의 움직임을 세세히 보고 수행하며 회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개인마다 최적의 몸의 정렬 상태는 모두 달라요. 그래서 최적의 몸의 정렬을 맞춰 움직임을 만들어내려고 근거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렬이 맞춰지지 않는 상태로 움직일 경우 근육의 기능을 제대로 쓰지 못할 뿐더러 부상 패턴으로 인해 개인의 몸의 정렬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업의 대부분은 바른 정렬의 인지를 심어주고 그게 바로 필라테스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1대1 레슨 같은 경우 한 사람에게 온 시간이 집중되는 만큼 각 개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특화된 운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충분한 소통을 한다는데요. 필라테스를 처음 하게 된 계기는 저는 파킨슨 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파킨슨은 몸이 좀 굳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을 해서 자꾸 이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필라테스를 하면서 굳었던 근육도 풀리고 아팠던 몸도 안 아프게 되고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려운 동작도 할 수 있게 돼서 몸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필라테스를 할 거예요. 이곳은 개인 레슨뿐만 아니라 그룹 수업에도 리포머와 캐딜락, 바렐, 체어 등 네 가지 대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몸의 근육을 깨우고 코어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필라테스 센터에서는 듀엣이나 개인 레슨일 때만 기구를 사용하지만 이곳은 그룹 수업일 때도 대기구를 활용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네, 일단 이 필라테스라는 것을 남성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와서 해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자세가 많이 좀 틀어져 있는 것 때문에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 필라테스를 통해서 자세가 많이 교정이 됐고 무엇보다 또 두 번째로 좋은 것은 무게를 이용하는 운동보다는 저의 체중을 중량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도 덜하고 그리고 어떤 부상 위험이나 이런 것도 덜해서 훨씬 더 저에게는 효과적인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리 디스크때 심하게 터져서 2년 전에 수술을 했었거든요. 일도 할 수 없었고 일상생활도 간단하게 할 수가 없었는데 힘 조절이라든지 어떻게 근력을 써야 되고 힘을 쓸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몰랐었는데 이제는 운동을 하면서 그런 요령들을 많이 알아가고 하면서부터는 이제 일상생활을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필라테스를 통해 자세 교정은 물론 평소에 쓰지 않고 퇴행될 수 있는 근육의 능력을 활성화시켜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필라테스 강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일까요? 갖춰야 할 자질은 너무 많지만 큰 카테고리만 말씀드리자면 한 수업이 길지 않을 수 없는데요. 수업을 마쳤다고 끝이 아니라 회원들이 실생활에 반드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강사의 자질이에요. 때문에 강사 본인은 필라테스 모든 동작을 목적에 맞게 이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근거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일어나여 회원님들께 티칭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항상 나를 체크하고 나아가 이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자세 습관으로 인해 신체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틀어진 척추를 바로잡는 데 효과적인 필라테스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필라테스는 몸과 정신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도 하죠. 지금은 대중적인 운동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 접하지 못한 지역을 찾아 필라테스를 알려서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귀에서 삐 소리나 윙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명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명은 전체 인구의 약 10에서 15% 정도에서 나타날 정도로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명의 발생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소음 사이에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음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에게만 들리는 소음이 있다면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명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명은 외부의 소리가 들릴 만한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인지하는 현상으로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명과 환청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그렇다면 이명과 환청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제하지 않는 소리를 듣게 되는 질환으로 환청이 있는데요. 환청도 이명처럼 실제로 없는 소리를 듣게 되는 병이지만 이명에서 들리는 소리가 주로 윙 소리나 삐 소리 같은 의미 없는 소리인데 비해 환청은 말소리나 노래소리 같은 의미 있는 소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환청은 주로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는 것이 이명과는 다른 점입니다. 이명 증상은 누구나 일시적으로 겪을 수 있다는데요. 큰 소음에 노출된 뒤 몸이 피로한 상태일 때 들릴 수 있지만 대부분 일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특성 때문에 갑자기 귀울림이 나타나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이명을 치료하지 않으면 일단 이명이 다른 소리를 방해하게 되겠죠. 이것이 1차적인 문제이지만 이명을 방치하게 되면 이명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기고 두통, 불면증 등이 생겨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일상생활 속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이명은 전문의와의 상담과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는데요.
주로 정밀한 청력 검사를 통해 난청이 있는지 혹은 난청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특정 주파수의 청력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팽이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과거력이 있는지를 체크해 본다는데요. 이독성이 있는 약물을 오래 복용했는지 또는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었는지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이명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청신경 종양이나 귓속 근육의 경련, 귓속 혈관의 이상 등이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난청이 원인이 되는 경우인데요. 난청이 있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뇌는 줄어든 소리를 보상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소리를 키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이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피커 볼륨을 높이면 소리도 커지지만 잡음도 같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달팽이관 안에 있는 유모세포의 손상입니다. 유모세포는 소리 자극을 뇌가 인지할 수 있는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세포인데요. 과도한 청각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이 유모세포가 손상되게 되고 망가진 유모세포에서 비정상적인 전기신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세 번째 이명의 원인입니다. 이명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진다는데요. 달팽이관 속 유모세포에서 발생하는 이명일 경우에는 우선 약물치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약물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이명 재훈련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데요. 이명 재훈련 치료는 크게 상담치료와 소리치료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상담치료는 이명이 몸에 큰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환자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치료고요. 소리치료는 우리 뇌에 있는 소음 차단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뇌에는 평소에 소음 차단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의미 없는 소음을 차단시켜주는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선풍기 소리나 냉장고 소리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뇌의 소음 차단 시스템이 의미 없는 반복적인 소리, 즉 들을 필요가 없는 소리를 차단시켜주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소음 차단 시스템이 이명에 작동되도록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고안된 것이 바로 소리치료입니다. 소리치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소리 발생기를 사용해 귀에 소리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그 소리가 이명을 차단해서 이명을 평소보다 훨씬 작은 소리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이명을 점차 별것 아닌 소리, 의미 없는 소리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에는 차단시켜주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정도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 이명. 만약 이명 증상이 의심된다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상담과 검사를 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기 때문에 이어폰 사용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젊은 층은 말할 것도 없고 예전에는 이어폰을 전혀 쓰지 않으시던 연세 드신 분들까지도 요즘은 트로트 열풍 등으로 인해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과도한 이어폰 사용은 달팽이관의 유모세포를 손상시켜 난청과 이명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이어폰 사용을 최대한 줄이시고 사용하더라도 볼륨을 낮춰서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음이 심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직장에서의 소음 노출도 달팽이관 손상의 주요 원인이니만큼 이명이나 난청이 생기기 전에 미리 직장에서 귀마개를 꼭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공부에 지쳐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외부와 단절된 여건에서 지내다 보니까 교류를 통한 성장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의 자기 성장과 잠재력 발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질풍노도의 시기라 불리는 청소년기는 불안정함이 가득한 시기라는데요. 청소년의 신체는 성인의 약 90%까지 급속하게 성장하고 감정의 뇌인 변형계의 발달은 최고조에 이르지만 사고의 뇌인 전두엽은 상대적으로 덜 성숙하여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단절된 환경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가속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더욱더 고립되고 성적과 학업에 대한 불안함이 증폭하고 있다는데요. 그 결과 수많은 청소년이 내면의 나를 돌아보는 과정인 성숙을 통해 사회라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 속 코칭 전문 기업을 모태로 하는 회사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청소년들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5년 코칭 전문 교육 기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CEO의 비전 경영이 전 임직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켰고 회사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를 기준으로 도전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내부 환경적으로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내 안에 잠재적 가치를 믿었고 기업 이익보다 고객 신뢰를 우선시하는 기업 핵심 가치 문화가 26년 동안 멈추지 않고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를 100년 달력에 새기고 구성원과 목표를 공유해왔다는 이곳. 교육과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자산운용과 호텔 및 무역, 해외법인 등 다양한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분야는 다르지만 하나의 뿌리에서 성장해 나가는 포도나무처럼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알찬 열매를 맺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의 변화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청소년들이 미디어 등 외부 환경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스스로의 꿈을 포기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친구들이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꼭 필요한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친구가 없도록 무료로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선한 영향력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는데요.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전국 거점 도시 및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희 프로그램의 문자앱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협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30에서 40명 내외의 인원과 장소,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면 어디든 찾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원하는 경우는 교육기부 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전문 강사들은 코칭협회 KCA 자격증을 보유하고 코칭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10년 이상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코칭하는 강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과 목표 및 시간 관리 등 자기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목표를 생각해보는 시간과 생활 속 감사 습관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 목표가 불확실한 면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제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알게 됐고 그 과정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실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성장 프로그램에 와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어색하고 또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너무 쑥스러워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에 대해서 좀 알게 된 다음에 더 행복한 좀 웃음을 짓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올라갔다, 향상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성적만 강조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내면을 성장시키고 리더십을 키우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곳. 참 좋은 중소기업상을 비롯해 사회공헌기업 대상과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서울시장상, 상생협력 청소년 사회공헌 부문 대상까지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의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진행하는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국의 청소년들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리더의 덕목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청소년기를 잘 보내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청소년 시기는 중요한데요.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깨닫고 올바른 목표 설정을 하여 성장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좋은 약국 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약국을 개업하려는 수요는 꾸준하다고 합니다. 자른 가운데 약국 매물을 가지고 약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약사들이 합리적으로 약국을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년 약 1,800명의 약사가 신규로 배출되는 상황 속 평균적인 개국 시기까지 빨라지면서 향후 약국들의 경쟁 구도는 보다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사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약국 매매 시세나 관련 정보에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계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하는 것이 대부분일 테죠. 문제는 약국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악성 브로커가 접근해 약사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약사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약국을 매매할 수 있게 중개해주는 약국 매매 플랫폼을 선보인 대표가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7년차 약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박대식 대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박대식 대표는 오랫동안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이간우 공인중개사와 함께 약국 매매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현재 약국 중개를 브로커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국 매매 시장은 지금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브로커들이 매수자들에게 권리금의 10%가 넘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로커들은 정보를 부풀리고 과장해서 약사들을 속이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긴 하나 아직도 많은 약사님들이 브로커에게 고통받고 있으며 저 또한 고통받는 약사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 브로커를 통해 약국을 개국했고 그렇게 차린 첫 번째 약국이 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약국을 옮기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의 한결같은 폭리에 분노했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약국 매매 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신념 아래 약국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약사들 모두가 윈윈하며 투명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약국 매매 플랫폼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약국을 매도하는 경우 저희 홈페이지에 매도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와 통화를 하면서 매도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매도 약사님과 권리금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협의가 마무리되면 업로드를 하고 매수 희망 약사님이 열람, 임장 절차를 거친 후 매물이 조건에 맞으면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약국을 매수할 약사님은 희망 지역이나 희망 조재료와 관련해서 저희 플랫폼에서 보내는 매물 정보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매물이 자신이 희망하는 약국이면 임장을 가고 매도 약사님과 면담 후에 계약을 원하시면 저희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 작성부터 개국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이들은 열람권 결제라는 특별한 시스템을 발굴해 플랫폼에 적용하고 있다는데요. 열람권 결제란 약국 매물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선결제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열람권 결제 전에는 플랫폼에서 보내는 문자를 통해 약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알고 난 다음 약사가 원하는 약국일 경우 상세한 자료를 알기 위해서는 열람권 결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를 가려내는 필터링 작업이 이루어진다는데요. 저희는 열람 결제금 시스템을 통해서 실수요자를 필터링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명 이내의 약사님을 만나고 약국 매도 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많게는 몇십 명의 약사님을 만나고 계약이 되는 것에 비해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약국을 매도하는 약사님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자신의 약국 정보가 과도하게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약국 매수를 원하는 약사님들이 브로커를 통해 약국을 구할 때 부담하는 폭리에 가까운 수수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저희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약국 매물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약사들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칼럼도 제공한다는데요. 신임 약사들의 약국 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약국 개국 강의를 비롯해 약국을 구할 때, 운영할 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약국 매매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와 세무사의 약국 세무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약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전에 업체를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많은 약사님들이 약국을 방문해서 이상한 소문들만 나고 해서 매도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한 소문 때문에 제가 원하는 권리금도 다 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을 이용해 보니까 정말 딱 두 명 정도의 약사님만 만났는데도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율되는 과정도 플랫폼 담당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잘 진행이 되었고요. 계약서도 다 함께 작성해 주셔서 참 편했습니다. 약국을 매매할 경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거나 악성 브로커에게 횡포를 당할까 봐 걱정되는 약사라면 이제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시하며 편안하게 매도하거나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국 매매 플랫폼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기존 약국에 대한 중개를 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양권에 대한 신규 약국도 점차 늘려갈 전망입니다. 또한 추후에 병원 컨설팅 업계로 진출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쪽에서도 차별점을 가지고 접근해서 추후에 의사와 약사를 이어주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운영하는 다양한 SNS 채널과 플랫폼을 이용해 약사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계열사로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계열사 안에 소속된 약사들의 숫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 약국 업계의 모든 서비스를 흡수하고 제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 라벨링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라벨링이란 원천 데이터에 라벨을 붙여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인공지능이 적용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지능적인 행위를 흉내낼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AI 스피커나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됨에 따라 더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인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을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라벨링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 및 가공에 일반 대중을 참여시키는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인공지능 데이터 수요 기업과 데이터 라벨러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80여 건의 데이터 라벨링 기술 고도화와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국내외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는데요. 특히 이곳의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기반 기술은 데이터 구축 작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결과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며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예비 데이터 라벨러들을 위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로 적합성과 신뢰성 높은 고품질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라벨러에 대한 전문성 요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데이터 라벨러 관련 직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라벨러 전문 교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라벨러 역량 강화와 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공지능 시장의 안정적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교육 커리큘럼은 기초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나뉘며 이론 강의에서는 국내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산업에 대한 설명부터 데이터 라벨러가 작업한 학습용 데이터의 적용 사례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습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이미지 분류부터 텍스트 수집, 음성 실습 등 실제 데이터 라벨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요. 교육을 모두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훈련 수료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민 내일 배움 교육 데이터 라벨링 훈련 과정 수강생의 소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월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이뤄낸 교육생 중 약 80%가 실업자였다가 데이터 라벨러 직업군에 자리 잡아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저희 데이터 라벨링 과정은 소득과 업무 시간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부터 지리적인 요건이 취약한 이들까지 국민 내일 배움 훈련비 지원을 통해 무료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육을 받은 후 데이터 라벨러로 활동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인공지능을 상용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데이터 라벨링.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력 있는 데이터 라벨러를 육성하며 보다 품질 높은 데이터를 생산하길 바랍니다. 박경민 강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라벨링의 장점은 뭘까요? 데이터 라벨링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나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을 비롯한 경력 단절 여성이나 어르신 등 누구나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르바이트와 달리 면접을 볼 필요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구축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인력의 역량이 강조되면서 교육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국비 지원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용 데이터가 사용되는데요. 데이터의 양이 중요한 분야, 질 높은 데이터가 요구되는 분야, 특수성이 반영된 분야로 나뉩니다. 통번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양이 중요한데요. 특히 글과 달리 말에서는 생략과 축약이 많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의료 데이터나 자율주행과 같은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질 좋은 데이터가 요구되는데요. 99%의 학습 데이터 정확도를 보여도 1%의 예외 때문에 쓸모없는 데이터가 됩니다. 1%의 사고 위험성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법률, 생물, 화학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각 분야의 데이터를 가공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필요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의 학사 전공 수준이면 누구나 데이터 라벨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데이터 라벨링 전문성을 보증해주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라벨링 검수자 육성 교육과 데이터 라벨링 작업자 육성 교육을 제공하여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실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실습으로 현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이에 따라 요즘에는 피부를 위해 안티에이징 시술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안티에이징 시술 중에 하나인 금실 리프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젊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특히 남녀노소 불문하고 또래보다 젊어 보이는 동안 외모를 갖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피부라고 하는데요. 피부는 노화의 진행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건조하고 추운 날씨에 피부는 쉽게 푸석해져 노화가 급속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피부 노화는 20대 후반부터 시작해 30대 중반에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눈에 띄게 노화 증상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 속 콜라겐과 탄력 섬유인 엘라스틴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중력을 이기지 못해 피부 조직이 처지며 주름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얼굴선이 무너져 얼굴이 커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피부 노화로 고민이 많다면 다양한 안티에이징 시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안티에이징 시술은 탄력을 잃고 처진 피부를 동안 외모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처진 피부를 탱탱하게 하기 위해서 피부에 가느다란 실인 PDO를 넣어서 당겨주는 시술인 실리프팅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안면거상술, 금실리프팅 이런 리프팅 종류들이 있고 그리고 잔주름 개선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는 도움을 주는 보톡스, 필러도 있고요. 또 검버섯이나 잡티, 점 이런 거 제거도 도움을 주는 색소 레이저도 안티에이징 시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안티에이징 시술 중에서도 요즘에는 금실 리프팅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실 리프팅은 금실 매선을 활용한 리프팅으로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부분 마취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한방 안티에이징 시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금실 매선은 피부 속 콜라겐 생성과 엘라스틴 재생을 촉진해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삽입된 금실이 피부를 타이트하게 잡아주어 처진 부위가 팽팽해지는 역할도 한다는데요. 환자 개개인마다 원하는 부위와 어느 정도까지 개선하고 싶은 완성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꺼진 부분 기준으로 얼굴이나 목이나 피부에 최소 20개부터 최대는 아주 많게 500개 정도까지 금실 매선을 삽입해서 시술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부분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이거를 봐서 보충 시술하는 방식으로요. 총 한 3회까지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실 리프팅은 피부 진피층 아래에 삽입하는 시술인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을 받은 순도 약 99.99% 순금으로 이루어진 금실을 이용해 부작용을 덜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금실 리프팅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환자들이 주름 펴지는 정도를 성형수술이나 보톡스처럼 즉각적이고 인위적인 효과를 원하는지 미리 상담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금실 리프팅은 피부 자체의 힘으로 자연미,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부자연 수준의 성형 리프팅이 되지 않는 점 그리고 시술 후의 효과가 바로 되지가 않고 자기 콜라겐이 증대되는 시간만큼 최소 1개월부터 1년까지 아주 서서히 나타나는 점을 환자에게 충분히 미리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금실 자체로는 순도가 금 99.99%의 순금이다 라고만 하면 거의 부작용이 없는데 가끔 이제 금실 리프팅 시술을 받고 나서
나서 뭐 다른 데도 예뻐지고 싶으니까 레이저 토닝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레이저 다른 시술들을 받았을 때 가끔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피부에 바늘 자국처럼 부풀어 오르는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있어서 금실 리프팅 받는 환자분들은 한두 달 사이에서는 레이저 시술과 병행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며 피부톤도 칙칙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금실 리프팅 같은 안티에이징 시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시술 과정부터 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까지 자세히 알아본 후 시술을 받길 바랍니다. 이명선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안티에이징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는 의료 기술과 검진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바야흐로 정말 100세 시대인데요. 좀 더 젊고 건강한 외모는 스스로의 만족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시대에 자식 위해서 돈을 아끼고 본인한테 안 쓰고 이런 시대였다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개개인의 행복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경향과 함께 안티에이징을 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금실 리프팅은 어떤 분들이 많이 받습니까? 금실 리프팅은 피부에 꺼진 부분이 있는 분들이 많이 받는데요. 예를 들면 눈밑이나 뭐 팔자주름 아니면 입술 옆에 마리오네트라고 해서 이런 부분 꺼진 분들이 많이 받고 또 피부가 칙칙해서 광택이 안 난다든지 그리고 피부가 탄력이 없어서 처졌다 그리고 피부 이 목에 가로주름은 아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세로로 생기는 주름들은 나이가 먹어서 피부가 처져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목에 세로주름이 있는 분들이 금실 리프팅을 많이 받습니다. 유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유지 기간은 금실 리프팅은 필러나 지방 이식처럼 뭐 6개월에서 2년 동안 안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또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노화 속도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금실 리프팅 시술 후에도 피부 관리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리프팅을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리프팅을 하고는 싶은데 굉장히 인위적인 모습으로 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먼저 해서 본인한테 어떤 리프팅이 맞는지 결정하고 시술을 하시는 게 좋고 또 금실 리프팅의 경우에는 금실 99.99%의 순금 금실을 꼭 사용하는지 또 시술자가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인지를 살펴보시고 시술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랭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한랭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출할 때는 두꺼운 옷 한 벌을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것이 좋고요. 머리가 따뜻해야 체온 유지가 되기 때문에 모자를 반드시 착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체온 유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내복을 입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